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식증이라는 병입니다. 거식증. 먹는 것을 거부하는. 안 먹어. 안 먹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빼빼 마릅니다,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안 먹어요. 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이렇게 뚱뚱해 보여.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옆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자, 체중을 한번 달아봐라. 그래서 체중계를 가져와서 체중을 달면 35kg밖에 안 나가.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체중계가 고장, 못 말려요. 그러면 새 체중계 하나 사오자. 새거 사오죠? 그러면 또 35kg야. 그럼 또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 알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먹다가 결국은 죽는 환자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답을 드리지 않고는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답다 드렸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거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 또는 진리의 영.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 여자 어떻다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예, 네, 정신 나갔다 그래요. 예. 네. 정신 나갔다고 해서 이 여자가 지금 무의식 상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아있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바로 생각해요. 근데 자기 체중 부분에서는 철저히 올바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의 영적 에너지가 이 여자의 뇌파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뇌파를 지배하면 생각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왜 잡신이? 왜 악령은? 왜또 악령을 우리가 거짓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거짓의 영은, 이 부분에서, 이 체중 부분에서 이 여자를 이렇게까지 지배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게? 그것은 이 체중의 문제는 이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예요. 네? 살찌는 게 그렇게 두려워. 요즘 이런 여성 많아요. 여러분, 또 다른 여성, 우리가 그 여성을, 보통 대부분의 사람의 볼 때는 참 잘생긴 얼굴이야. 이뻐. 다들 이쁘다고 인정하는데, 예. 네. 그 여자는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돈만 모으면 어디 가게? 성형외과. 그걸 자꾸 뜯어 고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쁜 여잔데, 그 이쁜 게 안 보이고, 이 여자는 거울만 보면 뭐예요? 자기가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차, 이런 문제가 요즘 심각하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위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외모가 안 이쁠까봐 그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몸 날씬한 거, 그게 최고로 중요해. 막 외모 지상주의죠. 그럼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면, 그게 최고로 중요하니까, 살찔까봐 두려운 거고. 그래. 그럼 그 외모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최고로 중요한 것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럽니다. 네, 우상.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몸매가 우상이에요. 그 성형외과 자꾸 가는 여자에게는 이 외모가 우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얼굴이 무너지면, 이 몸매가 무너지면 자기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이 여자 보니까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몸매가 더 중요해요? 생명보다. 죽어도 몸매를 지키는 거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 이 거식증 환자를 제가 여러 명 봤는데요. 제일 어린 거식증 환자가 제가 본 것이 11살짜리였습니다. 와, 참, 요즘 겁나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안 나요. 엄마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꾸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억지로 먹게 하고, 막, 주사로 영양제를 막 놨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살찔까봐 막, 그게 너무 겁난 거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에? 아, 참. 역시 누구 엄마네. 네. 답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맞지 않아요? 네. 우상이 바뀌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 돼. 네. 어떻게 하면 이 여자에게 몸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몸매가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 이제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중독의 문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그 생명,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 자체도 여러분 철저히 조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저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딸이라도 안 이쁘면 안 좋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 조건적 사랑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대결, 성령과 악령의 그 갈등 투쟁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의 대결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생명 주시는 분이야. 우리 생명에 대해서 배워. 이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나온다면 뭐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반대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반기는 뭐예요? 반기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사망인데, 이 사망, 어떻게 하면 사망이 돼요? 예, 네,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이것이 사망이 됩니다. 왜 그래요? 자, 그 이유를 따져가 봅시다. 왜 조건적이면 사망이 되는가?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안 들으면 뭐예요? 안 들으면 벌 주게 돼 있어. 그게 조건적이야.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없다.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은 결국은 선택의 자유. 여기는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통제입니다. 자, 그러면 통제 방법은 뭐예요?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듯이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허락하는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수단 함께는 뭐예요? 두려움. 아. 예. 그래서 저기도 뭐예요? 지금 이 거식정도 잡신이, 악령이 무엇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 왜? 이 여자는 철저히 조건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내 몸매가 이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는 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여자 생각에는 오라. 왜?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옳은 거야.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기는 결국은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뭐가 들어와야 돼?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볼지 몰라도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은 나를 뭐예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내 몸매가 어떻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못생길수록 더 사랑한다. 이러면 치유되고 안 될까? 되죠. 모든 치유는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사랑하고 말고가 결정되지 않고, 예, 조건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통제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통제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뭐를 줘야만 두려움을 줄 수 있어? 형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형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상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나 조건적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 방식이 쫙 쩔어 있으면 자꾸만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 놓고도 뭐예요? 형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활 삶 속에서 뭐예요? 배워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한번 해봐야 돼. 아시겠죠? 딱 해보면 형벌로서는 하나님의 목표는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영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왜? 이론이란 것은 조건이 돼, 조건적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딸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도, 저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해 본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우리 딸이 마약을 끊지 않더라도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약을 끊느냐 안 끊느냐 그것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결국 마약을 못 끊고 나중에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는 순간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딸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 오직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중요한 것보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영생이다. 자, 그러면 자, 이 통제를 하려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으려면 뭐예요? 형벌을 줘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뭡니까? 이것은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 왜?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 어떻게? 벌 주겠다. 그 욕심 아닙니까? 그 결국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결국은 나는 너를 부려먹겠다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욕심이지. 그렇죠? 부려먹겠다. 나는 갑질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행복이 뭐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할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꾸 갑질을 해. 왜? 행복하려고. 이거 희한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잠시 동안
쾌감을 느끼는 이런 마귀적 행복. 아시겠죠? 조건적 행복. 그걸 이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욕심이며, 조건적 사람은 욕심이며, 또 뭐예요? 또 이기심이야. 상대방 중심적이 아니야. 그렇죠?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이고, 나는 상대방을 뭐요? 상대방을 부려먹는다는 정신이 아니라 섬기겠다는 정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뭐요? 지배하려고 그러지 않고, 나보고 하나님이 섬기라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뭐요? 너를 섬기겠다.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성경에 그 말이 있어야 제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를 때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는 말의 그 본래 뜻은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라도 자기를 가리킬 때는 뭐라 그래요? 짐이 온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민이 뭐 이런 걸 소리 안 하고 뭐예요? 인자라고. 인자라고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인간 다 인자 아니에요. 나와 너와 뭐예요? 같은 처지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 이 감동적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읽을 때 너무 엄숙하게 읽으면 이 말의 본질이 숨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읽거든요. 강단에서 주로 그렇게 읽죠. 그러면 뭐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한 의도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 어떻게 읽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인자가 온 거는 있잖니. 이렇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뭐요? 우리하고 동격으로 보고 우리하고 나는 너희나 나나 뭐요? 동격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엄숙하게 낭독하면 그거는 뜻이 막 파괴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온 것도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왔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높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오락합니다. 그 오락을 해. 내가 직접 가면 나는 어떻게 돼? 낮은 사람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온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는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면서요. 내 낮은 우리 인간들을 자기가 뭐예요?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박수? 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찾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우리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참.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핵심을 제가 2부 세미나 때 이런 거를 드러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그러구나. 아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들을 제가 보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거 전문가예요. 저는 뭐 신학적 뭐 거창한 논리는 제가 그거는 그런 뭐 논문을 쓰고 뭐 이런 데는 저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왜? 아무리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뭐를 모르면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핵심, 그 생명의 핵심을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면 그건 헛거예요. 헛거. 그건 이론만 있을 뿐. 그렇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런 사람의 글이나 말씀 속에는 결국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섬김을 인자가 온 이유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왔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섬기려고.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게 뭐게? 하나님 뭐 우리한테 물 한 잔 떠다 주는 거 뭐 그런 거 하러 왔나요? 우리 뭐 구두 끝매주러 왔나요?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섬기시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세포 안에 입력된 유전자를 가장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되돌려주고 치유하는 일이 섬기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거예요. 그거는 다른 인간이나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라야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2부 때 대속물이 무슨 뜻이냐는 이거를 내용을 알면 여러분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욕심과 이기심, 이 조건적 사랑에서는 섬긴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 있을 수 없어. 여기 우리 딸을 데리고 오신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아빠와 엄마가 이 무조건적 사랑에 너무 감동받고 있어. 그래서 올 때는 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게 왔는데 요즘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왜 그렇게 해요?
오시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조건적으로 봤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딸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아빠가 앞으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겠구나. 그거, 왜?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이제는 내가 좀 자유롭겠구나. 맞아, 맞아. 맞지. 예. 네. 예. 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딸을 덜 걱정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더 잘 하실 테니까. 박수! 네. 그래서 우리 이 뉴 스타트는 이 생명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약동하고, 예,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는 곳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 많이 움트면 뭐 이런 일도 생겨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또 다른 곳에 성경 보면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인 것처럼 폼을 잡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뭐예요? 무슨 형체를 가져? 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것은 종이 되고 싶어서였다. 박수! 이거 참 감동적이네요. 하나님이 부려먹으려면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뭐라 그러면 돼? 까불면 혼날 줄 알아. 시킨 대로 해. 꼭 하나님이 구태여 인간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와서 결국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속을 했게 안 했게? 했어요. 대속을 누구를 위하여 했게?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을 위하여 했습니다. 했어요. 어이, 좋았어. 역시 눈치가 빨라요. 말귀를 진짜 잘 알았네. 이게 핵심.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뭐요? 값을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병수 어머님, 나도 맞구나. 다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아시겠죠? 맞지? 야, 뭐, 여기 뭐, 신랑, 신부, 시어머니하고 장모가 앉아서 완전히 잡네. 자, 대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왜 대속을? 아, 그게 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대속은 철저히 전적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 나도구나. 그 순간에는 뭐예요? 성령이 탁 들어서 너도 맞다고. 아 그러네. 이렇게 돼서 이것이 유전자가 팍 하고 켜지는 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박수를 탁 치시는 순간 말은 안 했지만 대박. 그렇죠, 그렇죠. 대박. 그래서 믿느냐 믿지 뭐예요?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 대속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대속을 딱 해놓으면, 왜? 해서 그거를 박수를 딱 친 순간, 예? 순간, 저 문희는 누구 거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이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 아, 어떤 사람이 참 아름다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집이 있었는데, 예. 네. 그 땅과 그 집을 사고 싶어. 주인이 안 파는 거야.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뭐예요? 값으로 치르고 탁 샀어. 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전 주인이 너무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 그리고 땅도 돌보지도 않고 정원도 엉망이 됐고. 그래서 이 주인이 사서 어떻게 해?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부터 나를 옛날보다 더 뭐예요?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으로 가는 게 뭐예요? 아니라 대속부터 해야 돼요. 나를 먼저 어떻게 사야 된다고 사가지고 누구 거를 만들어야 돼? 내 거라 만들어야 수리를 할 수 있지. 재건축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완전히 재건축이 끝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 집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네. 봐. 그러니까 봐. 네. 영화 화영? 영화. 영화도 박수 치잖아. 네. 올바로 확실하게 가르치면 이런 하나님을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 조건적이니까 다 피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입니다.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뭐예요? 천국의 시민권이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천국 시민권은 이미 발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라고 믿고 사는 거하고, 얼마나 내가 착해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믿고 살고 싶죠, 그렇죠? 와, 난 아직도 이렇게까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목숨으로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이미 자기 것으로 해 주셨구나. 와, 대박. 내 천국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에 발급되어 있구나. 예. 그러면서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게? 천국 시민권 발급돼 있다고. 하, 그 대박이네. 아, 그럼 이제 나는 하여튼 가는 거네. 이야, 그 대박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여튼 가는 거네. 그거는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교회. 그러니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착해져야 되는 거가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왜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뭐 내 시민권 천국에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나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어떻게 적어도 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살아야지. 그 당연한 거지. 근데 이런 것을 체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 이상구 박사님은 뭐 무조건적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되죠, 박사님. 그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막 살죠, 뭐 아무나. 그 사람들은 아직도 무엇을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성령을 체험해보자. 성령이 안 오면, 하, 대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이 탁 와서 내가 그걸 진짜 믿게 되면, 와, 지금부터의 삶은 희망이 넘칩니다. 그렇죠? 생기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완전히 놔버립니다. 그래서 그 11살짜리 그 거식증 환자를 뭐 먹어라 달라 뭐 이런 거 방법론을 동원해봐야 절대로 안 왔습니다. 제가 걔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그 얘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던 얘가. 그러면 내가 몸매가 뚱뚱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차별대우하지도 않고, 예, 공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얘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해가지고 요즘 소식 들어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그래서 그 엄마를 제가 철저히 교육시켰습니다. 그 엄마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엄마도 딸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놔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제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은 전지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형벌이 있는 곳 이것은 이 동네하고는 여기에는 형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슨 형벌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이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형벌을 주고 형벌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겨요? 위선이란 게 생깁니다. 말 시킨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착하기 싫어도 착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위선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 위선 속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죽을 맛이요. 아,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탁 들어가니까 저는 제 모교의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전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사고 그것보다 이렇게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딱 와서 보니까 교수 되기는 걸렀어. 왜? 저는 부산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딱 와서 보니 경기고등학교가 꽉 잡고 있어. 서울고등학교 정도 돼도 예, 괜찮겠는데 경남은 교수 중에 한 사람도 없어. 아, 얘들은 뭐요?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그래서 난 선배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선배님 있어봐야 아마 한 3, 4년 선배. 아직도 뭐예요? 수련위에서 빌빌하고 있는 선배. 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거든. 야, 그리고 이제 그 선배가 없어서도 이 교수 되기가 힘들겠구나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키가 크다는 게 이 문제더라고 이게. 저는 의과대학 가서 그 처음으로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의과대학 가면 교수나 학생이나 다 뭐예요? 흰 가운을 걸쳐요. 근데 가운을 탁 걸치면 누가 제일 교수 같게? 저는 그 학생 때도 굉장히 이렇게 점잖해 보이는 게 특징이었어. 그래서 하숙집 구하러 댕겨도 아니 교수님 아니십니까? 뭐 이래 자꾸. 그래서 이제 등가운 딱 입고 딱 나서면 환자들이 뭐예요? 교수님이요. 그게 그렇게 키 작은 교수님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모양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키가 작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제
키작은 교수님한테 걸리면, 예. 예. 그래서 이 사람 걸리면요, 그 환자들에게, 예. 이제, 이 이상구는 학생 중에도 별 볼 일 없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침에 회진 돌지 않습니까? 그 이제, 회진이란 것은 이제 탁 교수님, 그 다음에 뭐 부교수, 조교수 순서대로 탁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수련이, 그 다음에 인턴, 응? 학생, 그럼 학생 맨 이제 꼴찌죠. 그 이제 쫄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환자 차트 가져와라. 탁 해서 보고, 그 담당 수련이한테 뭐 물어보고, 또 질문도 던져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충고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회진인데 꼭 이제 환자 앞에 다 가면 제일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키만 멀쩡하니 커가지고 막. 아, 키 가지고 자꾸 덜먹이는 거야. 야,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는 다 작았습니다. 요즘 애들 뭐예요? 막, 이게 뭐, 요즘 애들은 막 170은, 180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가 178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때는 1960년도니까 뭐, 178이면 뭐 제일 큰 키죠. 아이, 그래서 키 때문에 고생해. 그래서 이 키 큰 사람들 사는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종의 형체.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말과 교회란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다른 걸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뛰어넘어갑시다. 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뭐예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아, 만민에게, 난 이 만민에게란 말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김정은이까지 포함됐다는 데 대해서 조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라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뭐 줄 게 있으면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드릴 게 있다면, 뭐를 가장 받기를 원하실까? 믿음입니다, 믿음. 네. 우리의 돈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처럼 배우면 골치 아파집니다. 신앙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위선이 발생합니다. 위선이 발생하고, 또, 말 잘 들으면 또 칭찬하고 더 사랑해주고, 안 들으면 벌 주기 때문에 또 생기는 거는, 그래서 부산물로 생기는 게 뭐예요? 경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경쟁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조건적은 상대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절대적 가치를 느낄 수가 없고 항상 타인들과 비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경쟁심이 생깁니다. 경쟁심. 자, 경쟁심이 생기면 자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승자가 생기고 뭐예요? 패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돼서 계급이 발생해요. 계급이. 네. 평등하다 캐싸면서도 그래서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계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있던 계급도 어떻게? 없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평등. 하나님 자신이 인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하는 판에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계급이 있다면 뭐예요? 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거겠죠. 그래서 경쟁심, 승자와 패자가 생기면 승자가 가질 수 있는 뭐예요? 마음이 우월감. 우월감이 생기면 뭐예요? 교만. 네. 교만, 거만. 패자 입장에서 이 승자의 우월감과 교만을 대하면 시기, 질투,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자괴감, 그러고는 뭐예요? 죽고 싶어. 사망이 발생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너무 불행해. 고통스러워. 그것이 조건적 사랑인 결국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성경이 무엇과 무엇을 대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게 하시느냐. 결국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대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부디 살아라. 생명을 받아라.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라.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욕심, 이기심, 두려움, 형벌, 위선,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자괴감, 그 다음에 뭐요? 꼬라지, 교만한 꼬라지를 보면 뭐요? 증오심, 증오심, 그 다음에 뭐요? 분노. 그러면 유전자 꺼져서 잠도 못 자. 그러면 질병이 생겨. 이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 안 살아. 네. 이 전체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뭐 이 통틀어서 이걸 뭐라 뭐 뭐냐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죄 속에 사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지. 네?
도둑질 안 하면 착하고 도둑질 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이게 죄야. 죄. 그래서 죄라 부르고 이러한 이런 이 속에서 살 때 이게 행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현대인들은 뭐라고 부르게?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스트레스다라는 말이나 모든 병은 죄의 결과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서 준다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 속에서 사는 것이 뭐 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속에서 사는 너무 고통스러워. 네. 이제 죽고 싶어. 그 순간에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와, 이거라면 나는 뭐요? 살고 싶어. 그렇죠? 예. 진선미. 하, 무조건적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야, 이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어떤 귀여운 여자가 그랬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 줄 몰랐다, 이거야. 그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수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서 그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이 베풀 때 그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생기가 된다는 것, 그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새겨져. 저분이 저거를 깨달았구나.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생명이란 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저도 한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 그때 이제 1961년에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입시를 보고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니까 이제 서울 와서 이제 계약하기 전까지 이제 부산에 있는데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왜? 누가 물어봅니다. 이제 고등학교 방금 졸업한 걸 아니까. 야, 상구,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럼 저는 세브란스 갑니다. 그럼 이야,
그래. 세브란스 붙었나? 예. 막 부러워해. 좋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겠네 켜야 제가 행복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디 사람이 좀 모인 데를 갔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네.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죠? 네. 왜 안 물어보냐고. 그래서 막 그때는 부산 시내를 막 활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사람들이 막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왜? 내 잘난 맛. 내 잘난 맛. 그래서 막 부산에서는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딱 와서 행복이 깨지더라고. 왜? 다 세브란스야. 내가 특별히 잘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덜 행복한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경기 고등학교 출신 친구 뭐가 둘이 서로 이게 땡겨.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졌어.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래서 다 놀러. 그러니까 왜 친해졌냐면 그 친구가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저도 클래식 음악에 그때 막 거의 미쳐 있었어. 그래서 서로 막 음악 얘기하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통해서 그 놀러를 더 갔어. 갔더니 그때는 야, 이 친구 집이 부잣집이야. 그때는 부잣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축대 위에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부잣집은 축대가 있고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길에서 올라가. 탁 올라가는 친구가 벨을 눌려. 세상에 나는 부산에서 벨 있는 집 처음 못 봤. 막 축대 올라가는데 벌써 기가 죽었고 벨 누르는데 두 번째 기가 죽었고 벨 누르니까 안에서 도련님 오세요. 그리고 이쁜 아가씨가 나서 도련님 오셨구나. 문을 착 여는데 정원이란 게 나오더라고. 정원. 그 당시 그게 1961년, 50년대를 막 지나서 부산 형편없어서 정원이 뭐요? 정원이 있으면 거기 뭐 상추, 정구지 뭐 이런 거를 심어서 먹게. 아, 정원이. 그러니까 조그만 연못인데 그 안에 금붕어도 있고 세상에 막 기가 뭐요? 갑자기 나는 거지야. 아, 그래서 이제 딱 현관문을 탁 열고 탁 들어서니까 바로 그게가 응접실이야. 그 당시 응접실에 뭐 요즘은 소파 뭐 이래 샀지만은. 그때는 응접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응접 세트가 탁 나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응접 세트에 탁 앉으니까, 아이고, 저기 피아노가 있는 거야, 피아노가. 이런 피아노가. 세상에 어떻게 개인 집에 피아노가 다 있어? 우리는 부산에서 학교에도 풍금밖에 없었는데. 와, 이건 완전히 급이 달라. 그 친구가 이제 툭, 조금 있다가 좀 맛있는 거 내오고 뭐 이러더니, 피아노에 탁 앉더니, 피아노 뚜껑을 탁 열더니, 야, 뭐 한 곡 쳐줄까? 그래. 우리 또래에서 피아노 친다는 건 처음 봤거든.
쇼팽 즉흥 환상곡 쳐봐. 도라라라 치는데 그 순간에 죽고 싶더라고. 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내가 부산서 폼 잡고 왔다 갔다 했던 게 얼마나 웃기는 거란 사실을 그때 깊이 깨달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야 그때부터 갑자기 행복은 사라지고 인간은 왜 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죽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결국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왜 사는지 모른다. 인간은 인생을 허무한 거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 다 이제 부정적인 결론으로.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조건적이기 때문이야. 부자면 살만 나고, 가난하면 살만 나고. 예. 다 경쟁 사회에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해방이 되려면, 여기서 일로 뭐예요?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야만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내 가슴 속에 조건적인 사랑으로 꽉 차 있다가, 아하, 이게 엉터리구나. 이거는 헛거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무조건적이군. 이럴 때, 진짜 평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죽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그 죽는데도 조건적으로 죽고 싶더라고. 이왕 죽을 바에는 뭐요? 우리 친구들이 와,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아니 죽고 나서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텐데, 예. 야, 그 새끼 죽어도 멋있게 죽었네. 하여튼, 그런 걸 뭐예요? 죽어도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웃겨. 그래서 그래도 멋있게 죽고 싶어. 그래서 멋있는 곳에 가서 멋있게 죽으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뭐요? 야, 상구 그 새끼 참 멋있게 죽었지? 그럴 것 같아. 그게 그 평판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아,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야 될 가치가 없구나. 그거를, 아, 이제 다른 연세대학생들보다 더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조금 살맛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빨리 깨달았다. 너희들은 지금 아웅다웅하면서 성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일하고 그게 사는 거냐? 나처럼 돼. 빨리 깨닫고 빨리 뭐요? 가는 거야. 그래야 똑똑한 놈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참 이 과거를 돌아다 보면 뭐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그 웃기지도 않으면서 그게 그렇게 심각했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디냐?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선택 잘했죠, 그렇죠. 거기 이제 육각정인가 팔각정인가 있는데 그 절벽 위에 내려다 보면
그런 동해 바다에다가 바위들 있고 거기서 뭐예요? 막 뛰어내리면 이야 촥 가서 팍팍팍 멋있게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서울서 양양 오려면 뭐 한 열몇 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오려면 또 뭐 타고 오다가 고장도 나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일주일에 뭐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없어 또. 그래서 제가 그 하숙생으로 살면서 라면 먹을 돈 아껴가면서 결국 버스표를 그 이제 차비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면 간다. 그래서 가서 멋있게 탁 죽고 내 인생을 끝날 거야. 야, 내가 참 똑똑한 놈이야. 그 하여튼 남보다 잘나야 행복한 거야. 죽어도 죽어도 제잘난 맛에 살고 제잘난 맛에 죽고. 그 참 제잘났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였던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고 화요일이 됐고 수요일이 딱 됐는데 독감에 걸렸어. 열이 막 나고 온몸이 쑤시고 맨날 죽는 생각만 했으니 유전자 다 꺼졌겠죠. 그렇죠. 그러니 면역력 떨어졌겠죠. 그러니 독감 바이러스가 빨리 퍼져가지고 막 쑤시고 막 열이 펄펄 나고 죽겠어요. 응? 와, 죽겠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아, 웃기지도 않아! 지금 죽을 놈이 죽을까봐 겁이 나! 그리고 이상하게 죽기가 뭐요? 싫어! 여러분, 인간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뭐요? 모르는 인간이란 것을 그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죽고 싶은 놈이야? 죽기 싫은 놈이야? 뭔지 모르겠어, 이 상고란 놈이야. 나는 나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봤는데, 그걸 딱 느끼니까 이 자식은 왔다 갔다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야. 그때 제가, 인간이란 게 이게 뭘까? 예. 네. 아주 그냥, 아주 절실 피부로. 이 인간이 이게,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나는 낙산사 의상대 가서 뛰어내려서 죽을 거야. 그 죽는 모습을 상상도 하고, 멋있어. 난 역시 참 똑똑한 놈이야. 그건 누구요? 그건 악령이지. 그럼요. 악령이 나를 지배해서 죽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독감에 팍 걸리니까 뭐요? 살고 싶어. 무조건 살고 싶어. 그건 뭐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네. 성령과 악령, 정신님과 잡신놈들이 붙었어. 그렇죠? 야, 그래서 한 3일 막 실컷 앓고 그래서 제가 버스 안 타기로 했어요. 왜?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확실하지가 않아. 살고 싶다는 것도 뭐예요? 절실한 거고. 죽고 싶다는 것도 뭐요? 진짜 그럴듯 했다고요? 이 진리와 진실과 거짓,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요,
둘 중에 어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내가 막 독감을 온 쑤시고 이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도 그것도 절실한 거야. 근데 죽고 싶은 놈이 왜 살고 싶은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쪽은 악령, 이쪽은 뭐예요? 성령. 간단히 결정이 나.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지.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거는 나라는 인간은 뭐예요? 악령들의 장난감이 돼버려. 그래서 악령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것은 네가 이때까지 살고 있었던 그 조건적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을 가봐야 너는 뭐요? 죽어. 네, 무조건적 사랑이 살 길이야. 그래서 제가 참 똑똑하긴 똑똑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버스를 안 타기로 결심했냐면 버스를 타고 가서 죽는다고 그래도 이 답이 안 나오는 채로 죽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죽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확신한 나가 왜 이유도 없이 살고 싶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유 없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이거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왜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 내 사고방식으로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절실하게 내가 살고 싶을까? 죽기 싫을까?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섣불리 죽어서는 뭔가 큰 거를 놓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살 보류. 보류. 자살 취소가 아닙니다. 자살하는 것은 옳은데 의문이 풀릴 때까지는 실행 보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과대학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왕, 당분간 살 텐데, 살려면 이왕 뭐요, 공부도 하고, 한번 사는 것 좀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살보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답이 나왔어. 살아야 될 이유가 나로서는 이 조건, 이 사망 속에서 살 때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서 아하, 그때 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에 속아서, 그 거짓에 속아서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독감 걸렸을 때 나를 조건 없이 살리려고 애를 쓰고 살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 뭐예요? 넣어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구원한 거야.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이야,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그 죽음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뭐예요? 딱 옮긴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런 그 체험으로 이것이 다 모든 이 체험이 있으면 딱 성경을 보면 정리가 뭐예요? 쫙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무조건적 사랑의 그 파워가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체험하시기 위하여 이상구가 독감 걸렸듯이 여러분은 암에 걸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러고 보니까 암이 대박이 아니요. 제가 독감에 안 걸렸더라면 그 체험을 못했어. 예. 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손해 볼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리신 이 암을 대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면 무조건적 사랑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암도 뭐요?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예. 좀 약해 그렇죠? 자, 하나님을 만나시면 암도 대박이다. 와!